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국제 소식 한번 보고 미국 경제가 기대보다도 성장률이 높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뭐 다 박수만 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미국의 보도가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작년 4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하는 사이에 미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했고 미국 상무성은 잠정치로 2.9%로 집계됐고 월가 전망치 2.6%를 뛰어넘었다. 연방준비제도가 작년 하반기에만 금리를 2%포인트나 인상했지만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순항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다 박수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 좀 다르게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겠냐. 연준이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더 올리겠구나. 그래서 JP모간의 회장 이야기처럼 월가에서는 대부분 목표 금리를 5% 정도로 잡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6%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2%대까지 꺾는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 고금리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도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사를 보고 이 기사 밑에 하단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겼는데 이것이 의미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지적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아, 이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제공한 사건이구나. 그 정도로 금리를 올렸어도 성장률이 거의 꺾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인플레이션과의 본격적인 전쟁에 연준이 계속 기치를 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거는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한테 고금리의 여러분들 정책이란 것이 오래 갈 거다. 이렇게 3.75% 정도에서 멈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